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얘는 은별이고요. 안녕. 얘는 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저씨야, 스즈란처럼 무리를 지었다니. 무리를 지었다니 갑자기. 원호님, 원호님 불안인데. 아, 드레스 코드. 자, 여성분의 경우는 검정색 양말. 양말 아, 검정, 저거! 오케이. 검정색 양말. 자, 남성분들. 은별님이 인증해 주셔. 오, 진짜 들고 왔어. 야, 너 팬티 색깔 뭐야? 나 붉은데. 붉은데. 똑같이 늙었었는데. 나 혼자 파란색 입고 온 거야 여러분. 지가 빨간색 입고 와서 여기서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해놓고서는 지금 다크그레이 입고 왔대요. 여태기 쓴 나쁜 새끼예요. 자, 여기 독립기념관입니다.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저기 독립기념관 저기 상징적인. 어, 저거 못 타나? 어, 그러게. 태극열차래. 태극열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자. 태극만 원. 여기 너무 귀엽다. 아빠 일로 와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 어?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이거 아니야? 한 번을 염색했는데 좀 한마디 해봐. 동물학생이다. 아빠로 염색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만 되게 많네. 아까 원호 이기식이 되게 좀 개쩔었는데. 내가 야, 얘 흑벌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흑벌이 더 낫지. 어, 허리 이뻐. 그래가지고 그럼 전에 안 이쁘다는 거야? 어, 아니 얘는 이쁜데 지금 좋니? 아니 기현이 얘 내가 천만에 태어난 게 진짜 말소리 내면 나 솔직히 또 가세요. 내놔. 어디 가세요? 나 술이 없어. 내가 지금 애국가가 부끄러운 거야. 아니요. 야, 저 태극기 와라, 태극기. 야, 저기 다 태극기예요. 똑같아. 우리를 위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더 크게 일단 찾아왔어요. 저도 사실 야방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뜻깊게 한번 좀 와봐야겠다 싶어서. 여기 혀트면 되지. 찍는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자. 한 장 더 찍자. 한 장 더 찍어. 한 장 더 찍어. 됐어. 어, 완전 이쁘게 나와. 아니, 저거 찍어, 저거 찍어, 저거 찍어, 저거 찍어, 저거 찍어. 너무 아파요. 은별아, 은별아, 미쳤니? 아니요, 너무 아파요. 안타깝네. 마음이 너무 아파. 왕님, 나도 한 장 찍어줘봐. 거지 아니야, 거지. 뭐 하세요? 왕님. 여기가 이제 독립기념관 본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약간 그 진짜 다큐멘터리 나올 것 같아. 오, 맞아. 지식채널 이 이런 거 맞아. 야, 한번 읽어줘봐. 나레이션 톤으로 지금 이게 어떤 자 불굴의 한국인 한국 인상 불굴의 독립 정신과 강인한 한국 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무게 3-4톤이 나가는 화강암 274개를 쌓아 사투리 쓰지 말고 안 썼는데요 근데 방금 274개를 쌓아 274개를 쌓아 800명의 성인 군사. 800명이잖아. 지금 어디가 800명이야? 여기서는 들어 실내에서는 소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쪽팔리고 마는 게 아니고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인들이죠. 아, 실제로 와, 만드신 거구나 이게. 오. 이거 또 유명한 거 안 죽어졌어.
어떻게 뜻깊은 나를 보내고 있니? 은별아? 왜? 왜?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금이겠어 어? 금붕어의 금이 금인지 뭐겠어 뛰어와 와 쟤 형 군대에서도 이렇게 형 못 뛰는 사람이었는데 어, 자기 이쁘게 찍어달라고 했나 하나 둘셋 어? 어, 사진 옆에 보자 보자 하니까 있어 이쁘게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이쁘게 맞지 하나 둘셋 어. 야 이거 쓸 수 있는 사람 있어? 빽빽 소년춤? 아 이거요? 어. 귀에 바보시. 사람 죽일 듯이 오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은 언박싱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하면서 옆에 은별이에요. 아, 좀 작게 해놔줘요. 부담스러워요. 진짜 NPC 같잖아요. 이렇게서 대화를 거세요. 아는 여자 동생 특함님에게 퀘스트를 받으세요. 예쁘다. 뭐지? 옆에서 부음 넣어줄게요. 둥글칙 툭툭툭칙 둥글툭툭칙? 오! 포도 굶고 있네 뭔가 야 너 쩔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기 주책인데 쑥스럽네요 너무 웃긴 작은 느낌 봐봐 이거는 그냥 아무 내용 없어 귀여운 공룡 글씨 쩐다 봤어 왜 그래요? 이 스티커도 뜬금없고 이것도 뜬금없어 이거 왜 붙은 거야 이건 씨바 집에서 남은 거 준 겁니까? 와 이쁘다 아 잘못 넣은 거라고요? 잘못 넣은 거라고? 죄송합니다 자 내가 이거를 갖고 식겁했어 동이띠 형으로 해서 내다 씨바
애니메이션은 제가 없다지만은 독립기념관 앞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이거 나 이제 약간 PTSD 걸려가지고 나 이제 큰 가슴을 볼 때마다 형광등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오빠 시간 있어? 차크를 안 사버릴까? 자 이게 대망의 마지막 이 트위치 박스에다가 무지막지 크게 가지고 왔어요. 야 박스 아니 박스 인더 박스 아니야 이거? 박스가 계속 작아지다 마지막에 종이 쪼가리 하나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와나는 팬입니다 이런 거 써있고 잘 모르지만 편지군 빨간 봉투 기획 후기? 단체 선물이야? 뭐지? 오 씨발! 뭐야? 난데? 우와! 이게 내 PT 모델 때 사진인데? 오 씨발 팬분들이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다 같이 만나서 하신 거예요? 와 쫀다 근데 아 다 같이 돈 모아서요? 와 대박 돈 모... 아 주문 제자? 헐 대박 소름 끼쳐 대박인데? 뒤에 벽돌까지 와 그러네? 응. 우와 뒤에 벽돌하고 의자까지야 헐 대박 헐 쫀다 묘하게 닮았어 진짜 얼굴 얘가 좀 더 나은데? 너니? 아, 이거는 사실 쩔어 이거는 진짜 돈으로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리셀가로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을 준다 해도 진짜 안 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느낌이 이건 진짜 뭔가 진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선물이잖아?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고맙습니다 내 동상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소박하게나마 또 이렇게 이뤄서 기쁩니다 지하철 광고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일단 정리 좀 하죠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선물 주셨던 분들도 절대 빗발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챙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의미가 너무 다른 뭔가 차원이 다른? 뭔가 상상치도 못한 진짜 뭔가 난 대부분 늘 상상했거든? 방송에 한계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주겠지 뭐 해주겠지 뭐 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저거는 내가 받았던 선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상의 선물을 내가 생각하기가 어렵네